전라남도가 2021년 조림 사업에 292억 원을 들여 468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22일 개관식을 갖고 23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틀 만에 700억 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전남뉴스 권민아입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1년 조림 사업에 292억 원을 들여 2,293헥타르에 468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와 산단 주변 산림 등에 미세먼지 저감숲 169헥타르를 조성하고 지역기후에 적합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수종을 집중 육성해 소득 증대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특화림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불에 강한 내화 수림대 32헥타르를 조성해 산불을 차단하고 산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로 했습니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건과장은 매년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일상 속 복합문화기지로 22일 개관식을 갖고 23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도립미술관은 전남의 전통성과 현대성, 국제성을 기반으로 현대미술의 국제 동향을 소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는 문화예술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도립미술관은 독립된 9개 전시실 외에도 넓은 무료 주차장과 카페, 관람객 참여형 교육 공간 등을 갖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복합 문화 기지를 지향합니다. 이지호 관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지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미술관으로 가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일부 환자에게서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혈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 전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 18개 국가가 백신 접종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환자에게서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례는 예방접종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며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틀 만에 국내 투자자들이 700억 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쿠팡 상장 이틀째인 지난 12일 쿠팡 주식 약 39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미국 현지 시간 11일 상장 이후 이틀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쿠팡 주식은 모두 777억 원에 달하며 매수 결제 규모로는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이틀 연속으로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클래스 A 주식 120만 주를 매도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사이트에 공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급등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처음부터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에게 과도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세종은 지난해 비해 70.68% 급등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재산세 세율의 변동이 없어 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